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신랑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저를 아세요? 많이. 이거. 영광입니다. 엄청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니, 불말씀으로 제가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두 방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니,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예? 한 번 더요? 시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또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공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흑석역 3번 출구 근처의 흑석시장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 중앙대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많이 난 수목식당이라는 곳입니다. 백정원의 3대 천왕의 백정원 선생님도 왔다 가셨는데요. 여기는 밀가루를 기반으로 한 칼국수, 수제비 등등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라제비예요. 라면에 수제비를 넣었는데 제가 라제비를 태어나서 한 번 정도 경험해본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라서 저도 막 기대가 됩니다. 요새 들어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따끈한 국물이랑 푸근한 면발이 자주 생각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도 요새 칼국수에 굉장히 빠져있는데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역시 우리나라 서민 대표 음식인 것 같아요. 수목식당은 바로 여기 골목 나가서 좌회전하면은 있어요. 조용히 오프닝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골목에서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가시는 가운데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진짜 하루 종일 굶다가 점심 후반 시간에 이렇게 왔는데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시장 문턱에 오니까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팔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소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도 한번 수목식당에 입성을 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여기서 저 혼자 먹방 좀 찍어도 돼요? 먹방이요? 네, 혼자 저만 나오게 괜찮으세요? 사장님 여기서 먹방 찍으실래요? 네, 저 저쪽에서 먹방 저쪽 구석에서 저만 나오게 먹방. 감사합니다. 예,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목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좀 한산한 편이고요. 가게가 되게 아담하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코로나 빨리 끝나야 돼. 그럼 저도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국수집에 왔으니까 기본적인 칼국수를 먼저 먹을게요. 이모님, 이모님. 네? 저 칼국수랑 찐만두 하나만. 네? 한꺼번에 시키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부는 게 목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켜서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노력하는 중이니까 도전정신으로 하나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리가 좀 나서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오늘도 나무수저 세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건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땀을 흘릴 테니까요. 여러분 일단 찐만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다진 고추를 넣은 간장 같고요. 김치 나왔습니다. 이 집은 익은 김치가 아니라 겉절이라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예. 손님들 초상권이 있으니까 얼굴이 안 나오고 각도를 요리조리 조정하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시원하다.
행복하다. 이거 이모님께서 직접 반죽하고 밀고 오시더라고요. 진짜 탱글탱글 쫄깃쫄깃해 보입니다. 우리 어디로 갈까? 쪽? 칼국수집 물 보면은 거의 다 이제 하도 전통이 오래된 곳은 장인이 되셔가지고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칼국수집을 좌우하는 게 또 김치라고 하는데 김치 제대로입니다. 여러분, 칼국수 굉장히 뜨거우니까 잘 식혀서 드셔야 돼요. 김치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칼국수 맛이 굉장히 선하다고 해야 될까? 잔치국수랑 비빔국수라는 거. 아, 네, 근데 그게 장벽이에요. 아, 이게 이제 좀 뱃속에 뭔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도는군요. 아, 간장에도 좀 찍어서. 아, 만두의 끝머리가 쫄깃쫄깃한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거는 화각이 넓은 대신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넙시같이 나와요. 아, 안녕하세요. 촬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국물이죠. 꼭 혼자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 제가 사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꼭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공무원 진지? 시험 언제 보시는 거예요? 한 달이요? 고삐를 바짝 조여야겠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6이요? 어려 보이시는데 되게. 그냥 동네 형이 한 끼 사준다 생각하고. 알겠죠? 저 영상 안 봐주시면 저희 이거 하지도 못해요. 다 덕분에 하는 거지. 아, 어디요? 아, 대전이요? 대전은 멀죠. 저희 시험 끝날 때까지 영상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공부해 하셔야지. 아, 나랑 10살 차이네요. 아, 어느새 제가 나이 이렇게 먹었네요, 진짜. 화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후드티 입어서 그래요. 여기 단골이세요?
술 마신 다음에. 감사합니다, 형님. 맥주 드릴 거 있어요? 아니, 그냥 어때? 만두나 한 판 더 주세요. 예. 예. 칼국수를 마저 먹고. 아, 만두도 하나 시켜 먹어요. 꼭배기예요? 이 친구 거 저한테 붙여주세요. 아, 네. 전 또 폭풍 먹방. 일단은 잔치국수 뿌니까 잔치국수부터 먹을게요. 형 합격하세요. 합격할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어. 김치가, 여러분들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아. 단수국수 온도가 적당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단수국수 국물이 더 입에 맞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더 뭔가 고소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예. 리필. 아, 맛있다. 이모님, 김치 좀 부탁드려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잔치국수 면이랑 국물이랑 하나도 따로 놀지 않고 완벽하게 혼연이 잘 됐습니다. 잘 비빌게요, 여러분들. 빛깔이 참 좋아요. 전맛은 달콤하고 끝맛은 맵습니다. 제가 매울 줄 알고 이거 나중에 먹는 거거든요. 만두 3개. 아, 이모님 라제비랑 만두 라제비 좀 주세요. 라제비 만두 라제비? 네, 두 개. 두 개? 네. 고맙습니다. 라제비 나왔습니다. 라면과 수제비의 만남. 얘들 말은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라제비. 어떻게 다 잡아요? 네? 어떻게 다 잡아요? 그냥 하루 한 끼 먹으면 만두 라제비, 만두와 라면과 수제비의 만두. 이 라제비가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케치에서 바로 가더라고요. 비빔냉면 수제비 먼저. 이거는 여성분들께서 유난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일하게 거기서 딱 좋아. 어느 부분은 얇고 어느 부분은 두껍고 쫄깃쫄깃. 꼬들한 면발을 먹다가 씻고 있으면은 수제비가 딱 나타나서 내가 더 쫄깃해! 라고 외칩니다. 하나 갖출게요. 그냥 찐만두보다 확실히 만두 라제비에 들어있는 만두가 더 촉촉하고 라면 국물도 스며들어가서 맛이 더 좋아요.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일단 시그니처가 라제비니까 만두 라제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만두 라제비 드시고 비빔국수 이렇게 두 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주세요. 그래. 그 라면이에요. 비빔국수. 그리고 만약에 맑은 국물 드시고 싶으면 칼국수 국물 좀만 달라고 하셔서 드세요. 칼국수 국물 조금만 주세요. 네. 아까 옆 테이블에서 국물 좀 더 달라고 하시니까 주시더라고요. 인심 좋습니다. 이모님이 만드신 과정 아까 언뜻 봤는데 라면을 먼저 삶으시고 면을 분리해 놓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제비 있고 국물 덜어내니까 확실히 면이 퍼지는 게 더 적어요. 이 라면 국물이 제대로 배어있는 수제비가 일품입니다. 데뷔 물로 나간다. 감사합니다.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공깃밥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공깃밥 먹는 그릇에 인심이 두근합니다.
흥미네요. 흥미롭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다 필요 없이 흥미의 겉절이. 아, 꿀맛이다, 꿀맛. 김치 좀. 아, 김치 드릴게요. 여러분, 김치 집에 사가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나머지는 밥 말아 먹을게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만두 라디비를 시켜서 밥 말아도 김치랑 같이 끝판왕. 여러분들 먹는 순서도 칼국수, 김국수, 라제비 이렇게 먹으면 괜찮습니다. 마지막 김치. 아, 김치 너무 맛있었다. 진짜. 아, 좋다. 행복이 참 가까이 있습니다. 아. 정리를 해볼게요. 그 전에 제 거 챙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걸로 올 겨울에 윈드서핑 좀 타야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흑석식당 소개, 밀가루의 아름다운 향연이 빛나는 승옥식당에서 행복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김치가 진짜 맛있고요. 라제비 먼저 드시면은 칼국수 맛 못 느낄 수 있으니까 꼭 두 개 시키시면은 라제비 먼저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밥 말아 먹는 게 활용 점정이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시지만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추워질 텐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감정, 좋은 기억 공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안녕. 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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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가 한 번만 닦아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닦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맛있었던 걸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만두 라제비에 밥 말아서 김치랑 같이 먹은 게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비빔국수, 그 다음에 잔치국수, 그 다음에 칼국수 순서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안녕. 김치를 직접 담그시는 거죠? 김치가 진짜 맛있나요? 매일 아침마다 겉절이죠? 겉절이. 어머님 저 계산 좀 할게요. 아까 제 옆에서 학생분 드신 것 같아요. 친구예요? 아니요, 구독자래요. 아... 네. 그래가지고 10살 차이 나더라고요. 유튜브? 네, 유튜브. 유튜브 채널 이름 이거거든요. 요거 치면 나와요? 네. 광만이?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 날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이모님. 네. 또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스녹 식당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점점 날이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야간에 시장은 더 매력적인 온도랑 빛깔을 자랑한 것 같습니다.
참 좋아 진짜. 그럼 저는 집에 열심히 또 걸어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엔 진짜로 안녕. 안녕. 광만이.